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자의 수랑이에요. 오늘은 짜잔! 대박이죠? 이게 전복 8인분 물냉면입니다. 오늘은 5탄이에요. 이야, 드디어 나왔네요. 자, 전복라면 5탄이 바로 세줬대한 물냉면입니다. 물냉면. 요즘에 날씨도 너무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딱 냉면이 땡겼는데 새로 나온 걸 이제 바로 묻어볼게요. 뜯어볼게요. 일단, 근데 이게 진짜로 진짜 세숫대야야. 와, 스테인 세숫대야. 우와. 역시 8인분입니다. 8인분. 뜯어볼게요. 자, 뭐가 들어있는지 볼게요. 와. 자, 전보라면 5탄은 바로 물냉면입니다, 여러분. 물냉면. 짜잔. 오, 건조 야채예요. 자, 건조 야채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 냉면 8인분. 이거 맞아? 그다음에 냉면 육수는 엄청 쬐끗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건 진액이지, 진액. 여기다 물을 섞는 겁니다. 아, 이건 진액 먹고 싶어요. 냉면 소스 약간 매콤하게 먹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식초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짜자자잔. 여기다 냉면 넣어서 물기 빼라고, 물기 빼라고. 그냥 먹기 위해서 이 면을 삶아줄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삶죠. 엄청 무거워. 이제 면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면을 끓여야겠죠. 네. 8인분입니다, 그럼 8인분. 짜잔. 엄청 많아요. 8인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면을 하나씩 넣어줄게요. 자, 면 8개입니다.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8개를 넣어야 됩니다. 8인분이에요, 여러분. 8인분. 8인분! 8인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건조 야채도 지금 같이 넣어줄게요. 건조 야채. 자, 건조 야채도 넣어주세요. 오케이. 자, 잘 삶아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면이 다 끓어서 이제 찬물로 옮겨줄 겁니다. 자, 여러분. 오! 와,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이건 사랑이가 못해서 아빠가. 네. 네. 붓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뜨거울 텐데.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잘 차갑게 해줍니다. 면을. 아, 면을 차갑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육수를 만들어줄 건데요. 네? 이 원액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네. 물을 1.6L를 넣어줘야 합니다. 자, 세숫대야 물냉면 육수. 자, 오, 진해요. 물은 1.6L. 자, 물은 1.6L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한 번만 더 넣으면 됩니다, 이제. 자, 이렇게 1.6L가 준비가 됐습니다. 자, 면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8인분 면입니다, 여러분. 와,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사랑아. 오! 오! 엄청나요, 여러분. 대박이죠? 와, 대박. 와. 그래도 냉면 이렇게 쓴다면은 아쉽죠. 그렇죠. 바로 이 얼음을 넣어줄 거예요. 자, 냉면을 시원하게 먹어야 되니까요. 오, 얼음 동동. 완성 있어요.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네. 계란. 계란. 또 계란을 준비해야죠. 자, 삶은 계란 필요합니다. 자, 반을 쭉 잘라주세요. 그렇죠. 오, 맛있겠다. 네, 4개를 준비를 합니다. 자, 이제 요 계란이 올라가야 진정한 냉면 아니겠습니까? 네, 위에 올려주세요. 이쁘게. 오, 완성했습니다. 오, 이쁜데? 자, 여러분 드디어 시식 타임입니다. 와, 와. 야,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진짜, 진짜 냉면 같아. 맛있어, 와우.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자, 와, 세숫대야 물냉면 8인분입니다, 여러분. 8인분. 자, 어떻습니까? 맛있어? 아니에요. 그때랑 먹으면 똑같아. 아까 소스 있었지, 냉면 소스. 냉면 소스를. 예, 네, 거기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개별적으로 조금씩 넣어서 먹어도 되고. 맛있어? 응, 나는 개별적으로 한번 먹어. 자, 개별적으로 먹을 때는 소스를 네, 양껏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조금 매콤하게 먹는 비냉이 되겠죠. 계란도 이렇게 하나 넣어. 계란도 하나 들어가고. 오케이. 아. 섞어 오. 자, 이건 1인용입니다. 1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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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용 비냉. 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와. 어때? 맛있어. 맛있어? 승리도 한번 냉면 좋아하니까 일단 승리는 물냉면부터. 자, 승리 한번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냉면 가게에서 먹는 냉면이랑 세숫대한 물냉면 어떻습니까? 어때? 똑같아. 아, 맛 비슷해요? 똑같아. 똑같아요.
승리 어때 맛은? 굿! 여러분 이게 비빔 소스가 더 맛있기 때문에 네.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오! 자 이렇게 소스가 올라갑니다. 맛있겠다. 자 섞어주세요. 섞어주세요. 섞어. 아 이게 티가 별로 안 나. 이게. 티가 별로 안 나. 조금 빨개졌지? 네. 조금 빨개졌어요 여러분. 아빠도 좀 빨려. 아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아빠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냉면 아닙니까 냉면? 에? 올리고 에? 아 육수국물 이렇게 넣어서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지? 계란 하나 넣고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맛있죠? 야 면이 꼬들꼬들하고 되게 맛있어. 진짜 맛있지? 먹을만하네. 그치 맛있다니까. 승리 계속 먹고 있어요. 승리도 엄청 잘 먹어요.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그래도 냉면 먹을 때는 면이 목에 걸리지 않게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나 먹을래 빨리 나와. 나 먹어야 돼 빨리 나와 아빠. 사랑아 승희야 전부라면 1, 2, 3탄, 4탄, 5탄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다 맛있었어요. 저는 오모리 도시락. 오모리 도시락? 와 여러분 괜찮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가족들과 함께 짜잔! 이 세숫대야 전복 물냉면 먹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승희야? 그럼 사랑이와 승희는 다시 만나요. 안녕! 맛있게 먹어!